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이 사설자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근혜는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고, 문재인은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 모욕하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고, 이런 사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대법원이 말이죠. 25일, 지난 25일 그 시민단체 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세월호 사고 때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1, 2심은 다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하고 항소심 모두 피고인 발언은 허위이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니까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다 하면서 정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무죄로 했습니다. 역시 김명수식입니다. 김명수식이라고요. 네. 판사에 따라 법률 판단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법원은 이날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대통령 좀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이 얘기인데, 그러면 문 대통령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저 언론은. 그리고 국민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박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문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적용하느냐? 같은 대통령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황제적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대통령과 정부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받아서도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게 편향되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사설자의 요지는 그겁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는 나라에서 대학 내 문재인 대통령 비판 내그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이 경찰에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일을 어떻게 그럼 설명해야 하느냐, 이거죠. 대자보 하나 붙였다고 그거나 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훼손한 거나 그게 똑같은 얘기죠. 마약 보톡스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 비판과 풍자 대자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경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정부를 비판,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얘기 이후로, 집까지 경찰이 들이닥치고, 청년들을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으니까 불법 침입이라는 황당한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자보가 붙은 대학 측이, 아우, 이거 피해를 본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표현의 자유가 또이 정도는 있으니 처벌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재판에 넘겨가지고 판사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여기가 자유 대한민주 국가인가 아니면 문재인 왕국인가 하고 이 사설자는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자유민주 국가인가 아니면 문재인 왕국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아주 훌륭한 변호사죠. 예. 공안의 대부로 불리는, 공안검사의 대부로 불리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 그런 공안부장 검사, 검사장까지 하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공산주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 정권 출범 직후에 즉각 기소됐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4년 만에 1심은 공인의 영향이 클수록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권편 판사가 항소심을 딱 맞더니 유죄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그 시민 한번 보십시오. 집요한 보복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정권은 5.18에 대해서 정부와 다른 말을 하면 감옥 보낸다는 법도 통과시키고, 또 북한 전단을 보내면 또 처벌시킨다는 법도 통과시키고, 5.18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응? 그것도 처벌한다고 그러고,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들한테는 편한 거는 하고, 나쁜 거는 다 그거 하고 말이죠. 이게 공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하는 법도 추진하고, 대통령 비판, 정권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만 눈안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집권 권력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선은 1년 채못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사설자는 송곳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로남불, 이율배반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 사설자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날이. 임성근 판사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의 수족 같은 그런 판사들을 갖다가, 탄핵의 불구덩이로 던져버린, 응? 그러고 거짓말을 했던, 그 하루 24시간도 안 돼서 임성근 판사가 깠지 않습니까? 녹취록을. 그건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국회 대놓고 거짓말한 대법원장이죠. 국회 뭐안 그랬다고 뭐 보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들통이 나버렸죠. 그런데도 지금 뻣뻣하게 서 있고 앉아 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암흑시대가 거칠 날이 곧 오겠죠. 이 정권에 1년 남았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대한민국 말입니다. 성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입니다. 내일 다시 태양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 안녕히 계십시오.